요대로 하래요, 요대로. 그러면은 자, 빈 폴더 하나 만들어요. 요거 새 폴더로 이걸로 할게요. 여기서 Shift F10. 그럼 git bash here가 나오고요. 네. 여기서 일단 git init을 만듭니다. git init. 물론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git config username 이런 게다 세팅이 돼 있어요. 이게 두 개가 세팅이 안 되면 네, 작업을 못 합니다. 요건 돼 있다 가정하고. 그 다음에, 자, touch 0 파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git add 점. 그 다음에 명령 한 번에 실행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git commit m 이렇게 한 다음에 c0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명령어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사실 터치 0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예. 클리어 한 다음 ls 한 다음에 rm 해서 지울게요. 다시 이제 한 큐에 가보시죠. 한 큐에 일단 git init 하시고 그 다음에 터치 0 하고 그걸 add 하고 그걸 commit 해서 요거까지 하는 거를 한 번에 해서 붙여넣기. 네, 이렇게 됐죠. 네, 그 다음에 저 지금 여기 있고요. 전 여기까지 또 오겠습니다. 한번더 하면 되겠죠? 파일 1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러분 요게 뭐냐면요, 이 명령어들 사이에 구분자예요. 이렇게 하면은 요 명령어를 한 번에 다 실행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엔드 기호잖아요. 이게 프로그래밍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명령어가 실패하면은 여기가 실행이 안 돼요, 여기가. 네, 뭐 이런 거는 네. 됐고. 자, 일단 합니다. 여기서 이제 git 스테이터스 해보 아니 git 로그 해보면 네, C0은 있다. 요거 하면은 어떻게 돼요? 상에서 git 로그 네, C0에서 C2가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된 거예요. 그럼 버그 픽스 브랜치 생성 한 다음에 C2를 하래요.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하죠? git checkout b 버그 픽스. 이건 뭐예요? 버그 픽스란 브랜치를 만들면서 이동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C3, C2네요. 네,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걸로 바뀌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git 브랜치 해보면 현재 내가 어떤 걸 선택되어 있는지 여기서도 확인 가능하고 여기서도 확인 가능하고 이 상태에서 됐어요. 자, 그럼 해볼까요? git 브랜치 네, 이거 해보면 현재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메인으로 돌아가야죠. 메인으로 돌아가서 git checkout main 그 다음에 C3을 하래요. 좋아요, C3. 이제부터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이런 거 나올 땐 컨트롤 C에서 빠져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C3. 그럼 어디까지 된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한번 해서 명령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갈라졌죠? 이러면 C1에서 네, 보세요. C1에서 이렇게 두개 갈라진 거 보이시죠? 그 다음 C2에 버그 픽스가 머물고 있고, 그쵸? 네, 그 다음에 네, C3에는 지금 얘가 여기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세요, 여러분. 현재 지금 저의 폴더는 지금 뭐가 있죠? 0, 1, 3입니다. 자, 스타트 1을 한번 눌러볼게요. 왜 2가 없을까요? 2가 없는 이유는, 네, 아시겠죠, 여러분? 현재 저는 0, 1, 3이 있습니다. 2는 왜 없어요? 2는 제가 여기서 작업한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2를 만들고서 여기로 돌아왔기 때문에, 네, 여기로 돌아와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저는 0, 1, 3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머지를 한다면은 C4가 생기고 이게 가져와 줘야 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git merge bug fix 이상가?
자, 그러면은 여기 요 머지를 하면요, 머지를 하면은 또 이게 커밋이 생기는데 그거의 이름을 제가 그냥 네. 그 이거 안 하면 자동으로 생기는데 요걸로 해서 제가 나오게 했고요. 자, 제가 볼까요, 그러면은? 그러면 012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번 볼까요, 요거?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쵸. 먼저 여기 있었어요. 메인이 여기 있었고 버그픽스가 이제 여기 있었는데 네, 요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지금 요로 합쳐서 새로 시사가 됐다. 그럼 이렇게 돼야겠죠, 이렇게. 됐어요.